그건 영산이라고 그래요. 예. 신령산. 여기가 황룡사치라고 그래요. 여기는 구룡산. 몸이 9마리. 저기 계룡산 산불봉인데, 예. 아우, 내가 여기 산에 온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 예. 89년에 왔으니 뭐 99년. 저기 깃대 같은 것도 뭐 꽂혀 있네. 저거 안테나야, 안테나. 아, 안테나. 핸드폰 안테나. 예. 계곡이 참 좋네요. 아유, 좋죠. 여기 물소리 이렇게 듣는 게 관음이라 그래요. 예. 소리를 본다. 아, 본다. 근데 관음. 예,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물소리 들으면서 공부하면 예. 시간 가지고 그러고 좋죠. 예. 바로 신선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수박 깨는 곳이네요. 수련하면 네. 시간 가지고. 아. 예. 계룡산이요. 산도 좋고 물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살고 싶네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아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예. 비온비로 다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선생님 여기는 언제 들어오신 겁니까? 이제 천부경 책 쓸 때가 89년도였는데요. 그때 들어왔어요. 책 쓰고 바로 예. 들어와서 89년이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예. 그럼 여기 들어오신 지 한 30년간 계속 이 천부경 연구만 하신 거예요? 천부경 연구도 하고, 예. 또 수련, 수도, 도도 닦고,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예. 금방 30년이 지나네요. 예. 천부인에서 원, 방, 각 그러잖아. 예. 이 각이. 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 각굴 문자가 3,500년 전에 이미 이 정수리신 숨골을 각으로 썼다는 거야. 각으로 썼다. 이 각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엄청난 정신, 어떤 과학적인 그런 문명적인 그런 글자가 괜히 만들어진다. 그 옛날 사람들을 무지하게 네. 선입관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보면 안 돼. 글자가 아직 안 나왔지만 네. 그런 이치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천부인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해져 내려온 거지.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럴 문자 우리가 그럴 문자 있죠 이거. 이게 그 정수리 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비슷하네요, 글자가. 그런 문자가 인문역이 뭐냐면 공부를 해서 깨우친다는 거거든. 근데 네. 이게 배울 학자의 약자예요. 그래요? 배울 학자를 이렇게 쓰잖아? 네. 요거 약자가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약자 이렇게 쓴다고. 그게 뭐냐면 이게 신법이잖아, 이게. 네. 신법해가지고 이거를 띄우라는 거지, 이게, 매월학자가. 그래서 한참 시사적인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각골문, 사전을 어떻게 구입해서 봤는데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또 놀란 게, 아까 이제 신독 하잖아, 신독. 네, 네. 신독 하면은 이제 상가신자잖아. 네. 이렇게.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자가 평자할 때 성의할 때 네. 신독 얘기가 나와요. 네네. 홀로 상가한다. 네네. 그 신독이 상가 신자가 여기에 참진자가 들어가. 예. 참진자가 들어가는데 이 참진자의 각골문은 없어. 어? 네. 그런데 근문은 있더라고. 근문인데 이 진이란 말이 이제 장자 열자 거기서 나올 처음 진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 진이 이 자원을 보면은 자원이 보면은 소정자 아세요? 소정자. 네, 소정자. 네, 네. 어? 이거야 이거. 여기서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소정이 여기 단정이 솥이잖아. 네. 솥이 이제 달궈져가지고 사람 변해가지고 신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신배양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 네. 이게. 그걸 갖다가 참진이라고 그래요.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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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진리라는 거지. 진리라는 거지. 그래서, 야, 이게 예전 사람들이 다 이런 원리 가지고 했다는 거를, 이 참진에, 이 진짜 여기에다 이렇게 뭐가 있어. 이 주제자 알인데, 예. 온 보면은, 자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풀이한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조개패예요. 조개패.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단전에서 이게, 응? 조개패점 나오는다고, 이게. 근데 요거를, 이걸로 본 거, 이걸로. 소수로 본 거, 이게 소정자. 여기서 불때가지고 변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정상삼화하고 똑같은 거지. 정상삼화가 이제 원신배양, 계좌가 높으면 이제 원신배양하고 그러는 거지. 신선이 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 상갈진이라는 것은 참진이라는 건 결국 두제주알의 태양명을 뜻한다고. 네. 그래서 이 상갈신이라는 것은 마음심자에다가 주제주 아래에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낙과 방음과 관계없이 태양명처럼 밝기 때문에 내 안에도 이 참진이 있고 이 주제주 알이 있고 밖에도 주제주가 있고 무불제 무불령이야. 주제주 알이 낙과 방에 관계없이 밝다는 소리야. 그 밝은 가운데서 대학에서는 이제 군자를 보게 되면 내가 한가한 나 혼자 있을 때 나쁜 짓을 나쁜 짓을 하는데 끝이 없이 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걸 숨기고 착함을 드러낸다 이거야. 근데 군자라는 건 밝은 이잖아. 근데 군자가 보기 전에 이미 천지의 신명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네. 예, 밝게. 네. 그러니까 신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만족을 해야 돼요. 자겸이라 그러고, 홀로 상가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경물치지라는 것은 성의 정심이 없으면 경물치지가 안 돼요. 네. 경물치지가 안 된다고.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정일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일단 질문을 받고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일집중 이제 항상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 하고 정일집중은 이제 알겠는데 정일집중하고 대학, 충룡 이렇게 상관관계가 또 있는지 그게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천부경이 981로 돼 있잖아요. 네. 981인데 봉 선생님이 서유기를 그렇게 애독을 하셨어. 예. 서유기를 애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삼장법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삼장법사가 삼장이라는 게 경장, 율장, 논장을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 예, 경장. 예, 근데 삼장법사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이제 손오공. 저팔계. 네, 그 다음에 사오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팔계는 8개, 8가지 계율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네, 예, 8개. 근데 손오공은 이제 공의 도리를 깨우쳤다. 그러니까 손오공은 공이야, 공. 네, 원이란 말이야, 네. 원. 그 다음에 저팔계는 육면체라고 꼭지점 8개 있는 육면체란 말이야. 사오정은 정사면체를 의미한다고. 천부경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삼장법사라는 것은 천부인을 뜻해. 천부인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나가서 손오공이 되고, 이제 저팔계가 되고, 예? 저팔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오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사오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81 고난을 당해. 네. 그런데 그거를 오승이라는 분이 그 이제 그 작가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부터 총명을 하셨어. 근데 이제 송나라 때부터 이렇게 얘기가 그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지고 막 체계화되고 원나라 걸쳐서 했는데 명나라 때 오승원이라는 작가가 이거를 이제 완성을 시킨다고. 그 양반은 어렸을 때부터 막 그 민간에 있는 신비한 얘기, 괴기 이런 소리를 아버지한테 무지 많이 듣고 커왔어. 그러고 원래 총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시를 써도 줄줄줄줄 쓸 정도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내가 생각하면 공부를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9981에다가 원방각을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유교, 불교, 선교를 갖다 다 짬뽕을 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봉호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막 재밌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일가적인 내기, 세계 일가적인 종교를 초월해서 9981에 다 담은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을 보면은 천부경을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 다음에 저팔계에 또 뭘 숨겨놨냐면 그 8가지 음식을 먹으면 안 돼. 5가지는 뭐냐면 오신채야. 불교에서 먹지 말면 뭐 파, 마늘, 달래. 그 다음에 또 뭐더라. 그 저기 파, 마늘, 달래. 그 다음에 부추, 흥거 이렇게 5가지고. 그 다음에 삼념이라 해가지고 도가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러기 고기. 하늘에 기러기는 부부의 그 부부관계가 좋아가지고 기러기는 하늘에 있는 거 먹지 마라. 개고기는 이제 그 주인의 그걸 잘 지키고 의리가 있다 해서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장어고기는 충성과 공경을 뜻하는 장어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러기 고기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하늘이 날짐승이잖아. 그 개고기는 땅에 있는 짐승이잖아. 네. 근데 저 장어고기는 물속에 있으니까 땅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진삼재를 뜻한다고 이게. 그리고 오신차하고 삼형은 3 곱하기 5는 15잖아. 네. 그 3, 5, 15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소유기는 9981의 천부경. 그러니까 원방각의 그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이게 나오는 거야.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천부경 얘기야 말하자면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지 그 오승훈 씨가 이제 그 내려오는 그 기담 이런 걸 잘 섞어가지고 유물선을 통째로 그 엮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천부경에다 다 녹아가지고 다 설명을 한 거죠. 하여튼 뭐 천부경 강의를 하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를 드리고 얘기 뭐 서유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하여튼 그 제가 잘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